아우 뭐 너무 감사하죠. 근데 안 했어. 뭐 준비하실 건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할수 있는 거 보내드릴게요. 아 진짜요? 뭐 따로 안할 건데 그래도 뭐뭐좀 그럼 컵과일 정도만 할까요? 떡 할까요? 떡? 알았어. 아니 대표님 뭐 준비하세요? 아유 뭐 제가 뭐 이렇게 뭐 주시는 처지에 제 받는 처지에 제가 뭐 달라 뭐 달라 하겠어요. 그냥 마음만 해도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원래는 이제 딴 데 장부하면은 단장님 모시고 좀 하려 했는데 네. 시기상 그게 아닌 것 같아서 괜히 말 나온 거는 안 되겠나? 다음 주
어떤 게 있냐면 우리 무예수 10%가 신설이 됐어요. 현대해상도 이제 저렴한 보험을 저렴하게 제한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독감 치료비가 이번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포가득으로 10,000원짜리 엄청 팔았는데 이제는 어린이 보험도 10,000원짜리 플랜으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보면은 무예지형이 기존에는 납입기간에는 환급금이 없다가 납기가 끝나면 이렇게 드리는 무예지형이 표준형화가 똑같아지는 상품은 이제는 없어졌죠. 그리고 50%로 되는 2종형, 그리고 이번에 새로 추가된 10%, 해장금이 거의 없다라고 보는 10%형으로 하시게 되면은 표준형 대비해서 보험료는 30% 정도 저렴하게 이렇게 제한이 가능하신데 어린이 스타 3종으로 설계가 가능하시고요. 참고로 어린이 Q에는 이게 신설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렴한 어린이 보험은 어린이 스타로 제한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보면 얼마나 싸졌나 보면 표준형으로 저희 55,000원 정도 되는 보험료를 무예지 10%로 계산하시면 30% 저렴한 39,000원대로 이렇게 떨어지고요. 이게 DB나 또 KB랑 비교했을 때도 KB랑 비교했을 때 거의 123만원이나 저렴하게 이렇게 설계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해상 어린이 보험도 절대 비싸지 않다. 우리가 작년에 운전자 보험 싸다라는 얘기 계속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참여 유병자도 다른 회사랑 비교했을 때 많이 싸다라고 하는데 이제 어린이 보험도 10% 무예지형으로 제한하시면 저렴하게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 독감 치료비가 탑재가 됐는데 막 독감 환자들이 많아야지 특약이 막 빛을 발할 텐데 올해는 독감 환자들이 거의 없대요. 지금도 소아과 가면 썰렁하더라고. 원래 이때쯤이면 아이들이 부쩍부쩍 해야 되는데 보통에 비해서 4%, 100명 중에 4명 정도밖에 발병이 안 된다고 하는데 봤더니 그 이유 뭘까요? 마스크. 맞아요. 마스크를 워낙 잘 쓰고 또 어딜 가나 손 소독제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사람을 우선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독감에 대한 유행이 많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걸 마냥 좋은 일로만 볼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전문가들께서는. 왜냐? 이렇게 미감염자가 많아지면 집단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코로나가 조금 좋아져서 방역이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이 이후에 다른 바이러스들이 더 기승을 부릴 수 있고 독감에 대해서 우리가 면역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내년에 혹은 내후년에 더 많은 독감 환자들이 발병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감 치료비를 이번에 삭제를 했는데 20만원. 독감 치료비는 한 바이러스 대 타미플루 같은 걸 처방받고 진단받고 처방받으시면은 20만원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께서 나 그럼 처방만 받고 치료 안 받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진단받고 해도 되냐고 하는데 연간 1회로
연간 1회로 드리기 때문에 약 잘 드시고 치료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독감 치료비 말고 이번에 독감 일당도 저희가 지난달부터 삭제가 돼서 현대해상에서는 독감으로 입원하시면 거의 5일 정도 입원한다고 해요. 그래서 15만원 일당에다가 치료비 20만원에서 35만원 이렇게 처방 받으실 수 있고요. 이번에 독감 치료비가 신설이 되면서 저희가 현대해상 어린이 보험의 호흡기 보장 플랜이라고 새롭게 플랜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얘가 좋은 게 뭐냐면 만 원짜리. 우리 어린이 보험은 계속 2만 5천 원이 최저 보험료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만 원짜리로 이렇게 독감 치료비에다가 독감 1단까지 하시면 독감 진단 받으시면 20만 원에다가 1단 최대 270만 원까지 이렇게 준비하실 수 있고요. 코로나 1단까지 이렇게 저희 현대해상에서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보면 어린이 보험료 어린이 Q로 하시면 만원대, 어린이 스타로는 저해지 10%로 하시면 좀 더 저렴하게 이렇게 제안해봐 주실 수 있는데 이번에 업셀링을 그냥 해보자 라고 하셔도 만원대 이렇게 제안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어제 현대해상 어린이 플랜이 이번에 새롭게 만원짜리가 출시가 됐다라고 했는데 전화가 많이 왔던 게 최저 보험료 만원으로 설계가 안 돼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직장 하시는 분들은 여기 어린이 큐에 가셔서 업무부 인수 플랜에 호흡기 보장 플랜 이걸로 꼭 들어가셔야지 만원으로 설계가 가능하시고요. 그냥 어린이로 하시면 만원으로 설계가 안 되십니다. 그리고 어린이 플랜이 좋은 게 어린이 독감 플랜이라고 해서 그것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그동안에 넣었던 암 담보, 수족구, 수도 이런 것도 다 넣을 수 있으면서 최저 보험료만 만원으로 내렸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눠드린 리플렛에도 여기 보면 어린이 독감 치료비 독감 일당으로 만원짜리 이렇게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저희 지난달부터 많이 판매되고 있는 333 유병자 보험인데 다른 회사에서는 33 뭐죠? 1 아니 5 5년이 지나야지 가입 가능한데 현대해상만 유일하게 그리고 333이 325보다 보험료는 저렴하고 보장은 훨씬 좋게 다시 나왔다. 그리고 유사암 2,000만 원 계속 이번 달에도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암 유병자가 200만 명이나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5년을 기다려야 됐고 또 325로 가입하다 보니까 할증이 너무 많이 돼서 비싸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이제 이런 분들을 위한 333 보험이 출시가 됐습니다. 근데 저는 준비하면서 왜 암은 다 5년이지? 그러니까 왜 5년을 기다려야 되지?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보면은 중증환자 산정통에서 5년만 해줘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암은 치료보다 무서운 게 재발 전인데 이 재발 전이가 5년 이내 거의 일어나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100명 중에 재발 전이가 5년이 지나서 그 이후에 발병되는 확률은 거의 5%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암은 5년 동안 재발 전이가 없다고 하면 이제 완치가 됐구나라고 생각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해상은 이 5년이 아니라 완치가 판정되기 전인 3년. 3년이 지나도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그래서 보면은 저희 간편한 333은 3년이 지나도 경험 있으셨던 분들이 가입이 가능하고요. 지금 DB랑 KB는 5년이 지나야지, 완치 판정이 되어야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인수가 현대 훨씬 좋은데도 불구하고 현대 보험료가 DB보다 270만 원이나 저렴하다. 그래서 간편한 저희 든든한 333으로 하시면 인수로 보나 보험료로 보나 훨씬 저렴하다 보실 수 있는데 우리 다녀보면은 보험료 싼데 그럼 어디를 가장 많이 얘기하시죠? 롯데. 근데 저희가 롯데 325보다 현대해상의 333이 더 저렴합니다. 그죠? 팀장님 없으시면 제가 아까 안 계셔가지고 힘이 빠져. 그래서 지금 롯데보다도 더 저렴한. 그래서 우리 지금 333은 이렇게 다니면서 현대해상 유병자가 롯데보다도 쌉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롯데보다 저렴한 333으로 제안해봐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333은 또 특정 질병 수술비 123대, 거기다가 심내혈관 수술비, 그리고 특정 감염병 일단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보험료, 인수, 보장 내용 모두 333으로 하시면은 가장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꼭 3년이 지나야지만 가입이 가능하냐 보면은 이렇게 255개 경증 질환에 대해서는 3년이 안 되셨다고 하더라도 심사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요거는 매니저님들 사이에서 소문이 난 플랜인데 아는 사람만 아는 플랜이라고 해서 우리 유병자 보험 보면은 유병자 플랜이 있고 항상 일반 플랜이 있죠. 근데 일반 플랜으로 하면은 퍼펙트보다 인수가 훨씬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퍼펙트에서 51세부터 60세까지는 500만 원밖에 안 넣어주는데 여기 우리 333 유병자 보험의 일반 플랜으로 하시면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 심혈관 질환 진단비를 1,000만 원까지 이렇게 넣을 수 있다고 하니까 보험료는 표준체일까요? 할증 보험료일까요? 표준체. 그러니까 요거는 매니저님들 사이에서 이렇게 소문이 난 플랜으로 이렇게 우리 진단비 많이 들고 싶어 하시는 연세 많으신 분들은 간편 보험의 일반 플랜으로 이렇게 활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도 유사한 2,000만 원. 그래서 이렇게 간편 플랜 상품의 일반 플랜으로 하시면서 유사한도 2,000만 원. 넣으실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다음은 저희 퍼펙트인데 현대해상 퍼펙트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심장이죠. 심장. 우리 심장 질환은 허혈 심장과 기타 심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우리 그동안 허혈 심장만 보장하는 진단비만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장 질환에 대해서 60%만 보장을 합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허혈 심장 질환이 60%고 기타 심장 질환이 40%인데 65세 이상 이 혈관 질환에 대한 발병률이 높아지는 고연령이 되면은 반전이 된대요. 그래서 허혈 심장 질환 환자가 40% 기타 심장 질환 환자가 60%로 더 많아지기 때문에 연령이 높아질수록 기타 심장 질환에 대한 담보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기타 심장 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부정맥 맞습니다. 52%가 부정맥인데 이 부정맥은 어떤 질환이죠? 심장이 빨리 뛰거나 늦게 뛰거나 불규칙적으로 뛰는 거 그게 부정맥. 그래서 빨리 뛰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빨리 뛰면 뭐가 위험할까요? 우리 성인은 80번만 1분에 80번만 얘가 펌프질을 해줘야 되는데 빈맥은 너무 많이 뛰는 거예요. 100번을 펌프질을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혈관은 똑같은데 여기 혈액이 너무 많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압력이 세지면서 터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빈맥은 너무 많은 혈액으로 인해서 압력이 높아져서 출혈이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빈맥은 우리가 치아폭탄이 간다라고 하고 그 돌연사의 원인이 된다라고 합니다. 섬맥 천천히 뛰는 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천천히 뛰는 섬맥은 80번 정도 얘가 혈액을 보내줘야 되는데 60번밖에 안 보내줘요. 그러다 보니까 혈액이 온몸에 공급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어디가? 뇌가. 뇌로 혈액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 정신을 잃고 쓰러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섬맥도 굉장히 위험하구나라고 하는데 이 섬맥 빈맥을 보장하는 게 바로 부정맥을 보장하는 기타 심장질환을 꼭 가입을 하셔야 된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부정맥 우리 한국인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질환이 암이죠. 근데 네. 암 중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취약한 게 무슨 암이죠? 위암. 근데 부정맥 환자가 위암 환자의 20배나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잘 몰랐죠? 그래서 부정맥은 이렇게 위험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발병을 한다. 특히 40대, 50대 남자들. 스트레스 많고 흡연. 이게 가장 취약한데 이게 40대, 50대 남자들에게 많이 발생된다고 하고요. 여자들은 폐경기 이후에 이런 혈관 질환이나 심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취약해진다라고 합니다. 다음은 우리 부정맥 심부전도 있지만 기타 심장 질환 중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급성 류마티스 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 질환. 류마티스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관절염. 그래서 이 기타 심장 질환은 누구보다도 여자들에게 취약한 질환이다 해서 우리 여자분들 꼭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기타 심장 질환입니다. 그래서 부정맥 심부전에 대한 진단비를 주는 유일한 회사 어디일까요? 현대. 맞습니다. 그래서 타 사람 비교할 수 없이 현대해상에서는 부정맥 심부전까지 드리고 우리 심뇌혈관 수술비에서는 이렇게 부정맥 심부전에 대한 수술비도 지급을 하고 가입 즉시
100% 보장하는 퍼펙트의 심장 진단비, 심장 수술비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 잠깐 심내혈관 수술비 약관을 보면은 이게 좀 다르더라고요. 퍼펙트나 어린이 건강한 심혈케어, 네인텐 라이프케어처럼 표준체는 약관에 보면 보험 기간 중에 진단이 확정되고 수술했을 때 지급을 하여드립니다. 되어 있어요. 표준체 약관에는. 그리고 1년 이내 감액도 없고 90일 면책도 없다라는 게 장점인데 우리 유병자 보험의 심내혈관 수술비는 어떨까요? 여기 보험 기간 중에 진단 확정 문구는 없지만 1년 이내 감액 50% 있고요. 그리고 90일 면책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같은 현대해상에서 파는 심내혈관 수술비지만 유병자 플랜과 표준체 플랜에서 약간이 다르다라는 거 이것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심내혈관 수술비는 면책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때? 유병자 보험에서는 있다 없다? 있다. 맞다. 네. 있다. 맞습니다. 있다. 그리고 이거 지난달에도 보셨던 진단서인데 우리 50세 여자분께서 작년 12월 23일날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병원에 갔죠. 응급실에. 근데 이분이 이 서류를 진단서를 왜 뗐냐 봤더니 보험에서 제출용이에요. 이분이 실비 청구하시려고 이 진단서 비싸게 뗐을까요? 아니죠. 이분 나 수술비 받을 거 있어? 나 진단금 받을 거 있어?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럼 우리 팀장님 어떻게 하시죠? 없어요. 어떡하지? 이분이 지금 심장정지 I46 그리고 심실세동 I49를 진단받고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 받으시고 다행히 약물치료 받으셔서 다음날 건강하게 퇴원하셨는데 이분이 떡하니 진단서를 제출을 하셨어요. 나 수술비랑 진단금 받을 거 있을까? 그런데 불행히도 이분이 받을 수 있는 수술금과 진단금은 없죠. 그런데 현대해상 고객님이라고 하면 진단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얼마? 우리 I46 여기 저기 심정지에서 심혈관 질환 투는 5천만 원까지 그리고 I49 부정맥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해서 현대해상 고객님이라고 하면 6천만 원 진단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허혈 심장과 우리 심혈관 질환 특정 1, 2의 차이점은 이렇게 부정맥, 심부정, 그리고 심정지까지 보장한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각각 보장한다라는 게 가장 특징인 것 같습니다. 가끔 물어보세요. 그냥 여기 허혈심장이 가장 넓은 거 아니에요? 얘는 특정 붙어있으니까 나쁜 거 아니에요? 조금만 보장해주는 거 아니에요? 왜 얘를 각각 보장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각각 보장하면 뭐가 좋을까요? 맞아요. 지금처럼 경증과 중증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보험료가 많이 발생되는 경증 질환과 위험한 중증 질환을 따로 보험료를 납부하다 보니까 보험료에 대해서 합리적인 보험료 산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중증에 대해서는 많이 가입되어 있는 고객님들이 있으세요. 그렇죠? 예전에 가입하신 급성심근경색이나 뇌출혈 가입하고 계신 고객님들은 2D 많이 가입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따로 본인에게 필요한 담보만 가입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정의루라고 혹시 아세요? 편스토랑에 나오는 잘생긴 탤런트인데 이분이 뇌동맥류 판정을 27살에 받으셨대요. 그래서 이 뇌동맥류가 하도 시한폭탄같이 위험하다라고 해서 이분은 우울증에 빠져서 집 밖에 무서워서 집 밖에도 못 나가고 활동을 못했다라는 고백을 하셨는데 뇌동맥류는 뇌동맥에 이렇게 풍선 같은 꽈리가 발생된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 꽈리를 점점 커져서 터지지 않도록 이렇게 수술로 클립을 딱 채우는 간열 수술이 있고요. 아니면 허벅지 간을 통해서 이 꽈리 안에다가 머리카락보다 더 얇은 백금을 막 넣어서 더 이상 그 안에 혈액이 침투되지 못하도록 하는 코일 색전술 이렇게 두 가지 시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내혈관 수술비에서 우리가 가입 즉시 100% 보장을 해주는데 이 뇌동맥류는 이분은 무서워서 밖에도 못 나갔다고 하지만 우리 40대, 60대들에게는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20% 정도가 발생되는 질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뇌동맥류 자체만으로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질환이다. 근데 이 뇌동맥류가 뭐가 위험할까요? 터질까 봐. 그래서 이렇게 지주막하 출혈 같은 출혈이 발생되면 굉장히 위험해지는데 우리 만약에 정의루가 뇌혈관 질환 가입을 했다. 그런데 여기 뇌동맥류로 진단금 받았어요. 그러면 다음에 보험 가입하기 어려울까 쉬울까요? 어려워요. 그런데 이분이 진짜 걱정하는 건 뭐죠? 출혈이죠. 그래서 우리 뇌혈관 질환만 가입하신 고객님은 이렇게 경증에 대해서 진단금을 한번 받고
더 이상 보험을 가입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 뇌혈관질환 1, 2로 가입하시게 되면은 경증질환도 보장받으시면서 나중에 발생될 수 있는 출혈까지 이렇게 같이 두 번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심장이나 뇌나 중복 보장받을 수 있는 우리 뇌혈관질환 1, 2, 심혈관질환 1, 2로 꼭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뇌혈관질환 1, 2, 심혈관질환 1, 2로 했을 때 그냥 업셀링 훈련으로 40대, 남자들은 40대, 50대에서 많이 발생된다고 했죠? 4만원대, 5만원대로 이렇게 혈관질환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저희 내 인생 든든한 라이프 케어라고 해서 간병보험이에요. 지난달에 출시가 됐는데 우리 가끔 이런 거 문자로 오는데 왜 웃으시지? 우리 초상만 가지고 속담을 풀어보는 거예요. 서울 삼성병원에서 뇌신경센터에서 만든 테스트라고 해요. 요 속담 뭘까요? 네네. 그리고 꼬리가 되면 잡힌다. 또 네, 알겠습니다. 우리 대현비는 전혀 걱정 없으신 것 같아요. 다음. 맞습니다. 맞습니다. GMP는 전혀 뭔가 걱정하지 않으세요. 너무 청량하세요. 네, 우리 이렇게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사용되는 의료비가 65세 이후에 절반을 쓴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의료비 쓴 것도 아니죠. 65세가 지나가면 의료비가 급등을 하는데 이렇게 노인 연령층의 평균 입원 수도 80세 이상은 40일 이상 입원하시고요. 75세 이상이면은 24일 정도, 한 달 정도를 병원에서 지내는 시간들이 많아진다고 하는데 이렇게 노후의 40년은 우리 간병 담보를 얼마나 가입하고 있는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가 생활의 질을 좌우지우지 한다고 합니다. 우리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면 간병이 꼭 있죠. 혼자 계실 수는 없는데 우리 가족이 간병할 때는 어떤 분이 가장 간병 대상자 1위가 될까요? 너가 가서, 저가 가서 간병해라고. 누굴까요? 1위. 전자. 배우자인데 맞아요. 부인. 남편보다 부인이 하시죠. 그 다음에 2위는? 전 여기 좀 며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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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게 너무 의외더라고요. 딸보다, 딸이 3위예요. 딸보다 며느리가 먼저 끌려. 며느리는 의무죠. 그래서 생각하면 저희 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아빠나 고모보다 저희 엄마가 매일 수발을 드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아들입니다. 아들이 제일 못됐구만. 그래서 저는 왜 아들이 맨 꼴찌인가? 제일 못됐어. 맞아요, 맞아요. 제가 봤더니 부인, 며느리, 딸은 돈을 안 벌거나 아들보다 적게 벌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병은 실직할 수도 있고 내가 간병으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건 일본의 사례인데 간병 대상자가 발생이 되면서 가족이 간병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간병하시는 분이 어떻게 돼요? 회사를 그만두거나 아니면 파트타임으로 옮기거나 이러면서 소득이 감소됩니다. 그러면 간병 대상자랑 가족이 모두 같이 빈곤에 빠지죠. 그러다 보면은 마지막에는 간병 지옥이라는 데 가게 된대요. 너무 무서워요. 일본에서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간병 지옥의 종류도 여러 가지예요. 간병 살인. 간병은 긴 병의 장사 효자 없다라고 해서 저희 간병이 길어지면은 안타까운 일도 발생될 수 있고 또 간병 자살. 가끔 보면은 부부가 간병 생활이 길어지면서 이런 뉴스도 나오죠. 그리고 간병 독신. 간병 독신은 누구일까요? 딸. 나이가 많은 딸이 결혼을 포기하고 엄마 아빠를 간호하시는. 그래서 저희 회사 대리님도 주말에 만났어요. 그런데 엄마를 모시고 왔어.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엄마가 진짜 3살 같으세요. 3살, 4살. 그래서 항상 데리고 다녀야 된대. 그래가지고는 진짜 우리 아이랑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생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딸들이 간병 독신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이 간병하는 것보다는 프로세스에 맞게 간병인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저희가 현대해상에서는 간병인 지원 프로세스, 간병인 일당을 이번에 삭제했는데 간병인 일당은 10,000원부터 40,000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선택이 넓은데 우선은 내가 간병인 없이 가족이 간호하거나 내가 그냥 생활해보겠다라고 하면은 간병인 일당을 100% 지급을 받으시고요. 만약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하는 병원이다. 그러면은 가입금액의 두 배를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이나 공동간병인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8시간 초과 사용했을 때 실손 비용을 지급을 해드리는 이렇게 간병인 지원 일당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주의하실 게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간병인이 아니라 공동간병인이나 본인이 고용하는 간병인은 꼭 8시간 이상을 사용하셔야지만 하루 일당이 지급이 됩니다. 우선은 요 노인 장기 요양에 대한 개념을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저도 너무 생소한 거예요. 주변에 이런 경우도 없고 해서. 우리 노인 장기 요양은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장기 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아니면 65세가 안 되셨다고 하더라도 치매 같은 노인성 질환이 발병이 되면은 우리 요양 등급 판정을 하셔서 여기에 따라서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지원 방법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가 있는데, 재가급여는 우리 요양보호사가 지구를 방문해서 무급도 해드리고 이런 서비스, 아니면은 주보호시설에 이렇게 방문을 해서 서비스를 받으시는 경우가 있고요. 시설급여는 요양병원처럼 요양원 같은 데에 가셔서 시설을 이용하시는 경우, 근데 거의 1, 2등급만 수급이 가능하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 어떤 분들이 많은가 봤더니 이렇게 상급, 사급이 거의 70%를 해당이 돼요. 상급, 사급 정도라고 하면은 이렇게 다른 사람이 도움을 잠깐만 받으시면 일상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이분들이 재가급여를 많이 이용하시는데, 우리 재가급여나 시설급여 이용하실 때 자부담금이 얼마 정도 되나 봤더니, 시설급여는 나라에서 80% 보조를 해주지만 본인이 아니면 자녀가 납부해야 될 돈이 한 4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가급여는 20만원 정도. 그래서 내가 간병비용 일시금으로 받는 것도 좋지만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내가 내 시설 이용할 수 있는 한 달에 30만원 정도 돈 이렇게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급여, 제가 시설 급여금을 준비를 했는데, 현대해상은 이렇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송보에선 유일하게 보장을 해드리고 있고요. 삼성생명이나 라이나에서는 재가급여로만 한정이 되어 있어서 현대해상에서 지금 시설 재가급여에 대해서는 가장 폭넓게 보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30만원씩 110세까지 받으실 수 있는데 너무 비싸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거의 5년이나 10년 정도로 이렇게 수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말씀드린 간병인 지원 일당에다가 장기 요양 재가시설 급여금 5년 받는 걸로 하시게 되면 40대도 3만원대요. 이렇게 부담 없이 준비하실 수 있고요. 내가 나중에 상급이나 사급 이렇게 받으셨을 경우에 이렇게 시설 이용하실 때 20만원 정도 매달 받으실 수 있게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병보험은 55세 이상이고 간병담보만 넣었다, 암이나 일단 이런 거 없이 넣으시게 되면은 저희 심사자가 심사하지 않아도 그냥 그 설계 화면에서 당뇨, 기약력 고지하면은 일당을 얼마로 줄이세요, 이렇게 따로 심사를 운영하고 있어서 기다리지 않고 바로 설계 화면에서 담보 조절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저희 내 인생 든든한 라이프케어라고 해서 간병보험으로 출시가 됐는데, 얘는 현대상 유일하게 저해지 상품이에요. 그래서 납기 중에도 해지 환급금이 발생이 되고 납기 후에는 표준형하고 똑같이 환급금이 발생이 되는데, 일반 퍼펙트나 표준형보다 보험료는 저렴합니다. 그래서 퍼펙트로 만약에 이렇게 질병 수술비랑 진단비를 가입을 했을 때 40세 남자가 89,000원이 나왔다. 그러면 든든한 라이프 케어를 했을 때는 83,000원으로 이렇게, 그리고 50세 남자도 한 11,000원 정도 저렴하게. 그래서 퍼펙트를 기존에 가입하셨던 분들이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든든한 라이프 케어로 하시면 좀 더 저렴하게 일반 플랜도 설계가 가능하십니다. 특히 그리고 우리 라이프 케어는 심내혈관 질환 1, 심부전 부정맥 진단비를 드리는 심내혈관 질환 진단비를 2,000만원까지 우리 신상품 출시 기념으로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7월달에 실손이 변경이 된다고 하는데 비급여 보험료가 내 개인별로 할인 할증이 생긴다고 하죠. 그런데 할인은 최고가 5%인데 할증은 최고가 300%까지 된다고 해요. 완전 도둑놈이죠. 그래서 이 비급여에 대해 MRI 조수치료 주사제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 할증이 많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당연히 우리 지금 빨리 착한 실손으로 전환을 하셔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 2016년 이후에 가입하신 실손을 전환하실 때 알리려면 심사도 보지 않으니까 착한 실손으로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보험료 올라가는 거 보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요즘 착한 실손, 착한 실손 아니면은 7월에 바뀐다라고 해서 고객님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내가 보험료가 얼마나 될까? 그래서 현대해상에서는 영업포탈에 가서 고객님들 조회하시면은 실손이 얼마로 바뀝니다. 이렇게 문자로 보내드리는 서비스를 이번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교육 끝나고 나서 내 고객님들한테 문자 보내줘. 현대해상에 가입되어 있는 실손 고객님한테 보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은 얼마를 내고 계신데 갱신하시면 보험료가 얼마로 올라갑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 담당자에게 문자를 남겨주세요. 이렇게 알림톡을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말씀해주시면 바로 보내드리면 다음날 오전 10시에 일괄 발송이 되십니다. 이렇게 해서 고객님들한테 연락도 하시면서 우리 수술비 플랜으로 이렇게 제안을 해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 전화가 많이 오는 게 현대상의 행복가드 온가족 플랜 지금도 팔아요? 이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여기 행복가드 온가족 플랜은 10,000원으로 80대, 90대 되신 분들한테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는데 지금도 판매는 합니다. 근데 뭐가 바뀌었죠? 고지를 그동안 아무것도 안 했던 걸 이제 고지를 하게 고지만 하시면 이 플랜 그대로 가입이 가능하신데 고지를 해봤어요. 72세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 3개월 이내에 핀 삽입하셨대요. 이분 어떻게? 자율인수 되셨습니다. 그래서 고지는 하지만 웬만한 질환에 대해서는 모두 자율인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지를 한다는 불편함만 감수하신다고 하면 우리 행복가족 온가족 플랜 계속 판매하실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고혈압에 고지혈증 약 지금도 드시고 계신 분 자율인수 되셨고요. 그리고 어지럼증이랑 간암으로 수술하셨던 분도 자율인수 되셨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질환들은 모두 자율인수 되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행복가족 온가족 플랜은 플랜이 워낙 좋아서 수술비랑 일당이 좋아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고지하시고서 이렇게 제안해봐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요거는 저희 머릿속에 어떤 계획이나 오늘 현대상 교육 받고 되게 좋다. 삼삼삼 되게 좋다. 유산비 2,000 넣어주는데 되게 좋다. 라고 하셨는데 요거를 72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집니다. 72시간이 지나도 남아있을 확률은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초콜릿 드시면서 간병보험 한번 해볼까? 내거 먼저 설계해볼까? 이번에 333하고 라이프케어는 계속 본인계약 시상 입점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 거부터 설계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저희 2월달 시상은 나왔는데 똑같이 100%예요. 그런데 현대해상에서는 되게 재미난 게 있죠. 2월 첫 주차 실적은 2배로 인정을 해드린다는 거. 이게 기본 시상에도 2배로 인정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 퍼펙트 클럽에 대해서만. 그럼 만약에 이번 주에 10만원 하셨어요. 그럼 퍼펙트 클럽 연속 시상이 얼마 인정받으시죠? 20. 맞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번 주에 같이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우리 착한 실손 전환권은 단독 실손이라고 하더라도 시상 인정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우리 현대해상 실손 있으신 고객님들 전화로 이렇게 유도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가 지하에 갔다 그래. 응? 아는 사람 챙겨야지. 응.